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다녀온 오사카 여행에 대해서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입장하는 법, 예매, 닌텐도 월드 확약권 이런 거에 대해서 꿀팁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들어가려면 예매를 해야겠죠. 예매하는 법은 이제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 공식 예매처 사이트들이 있어요. 저는 그 예매처 사이트들을 하나하나 다 들어가서 최저가 가격 비교도 해보고 또 요일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요일도 하나씩 확인을 해보고 그 품절된 건 제외시키고 다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품절되지도 않았고 티켓 수량이 많이 남아있고 제가 가는 요일에 가장 저렴했던 티켓은 클룩이라는 사이트였어요. 그래서 저는 클룩 사이트에서 예매를 했고 그 공식 예매처 사이트들 하나씩 다 들어가서 비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예매처 사이트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기에서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매를 하실 때는 유니버셜은 뭐 우리나라의 롯데월드나 에버랜드랑 다르게 요일마다 티켓의 가격이 달라져요. 평일, 주말, 뭐 성수기, 비성수기 이렇게 나뉘는 것 같은데 그 요일별로 가격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예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익스프레스 티켓인데요. 익스프레스 티켓은 줄을 안 서고 탈 수 있는 티켓이에요. 그래서 익스프레스 4, 익스프레스 7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숫자는 몇 개를 줄 안 서고 탈 거냐 이거에 대한 정의이고요. 익스프레스 4는 네 가지 놀이기구를 줄을 안 서고 탈 수 있는 거고 익스프레스 7은 일곱 가지의 놀이기구를 줄을 안 서고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원하는 걸로 골라서 티켓을 예매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또 종류가 되게 많이 갈려요. 익스프레스 4 티켓 해놓고 그 밑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품명들이 있어요. 그거는 거기 안에 적힌 놀이기구만 줄을 안 서고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놀이기구가 적혀 있거든요. 그 놀이기구만 줄을 안 서고 탈 수 있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놀이기구는 제가 익스프레스 4 티켓이 있더라도 줄을 서고 타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익스프레스 4에 해당되는 놀이기구가 어떤 건지 내가 타고 싶은 놀이기구가 어떤 건지 확인을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익스프레스 4 티켓을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익스프레스 티켓을 구매를 할 예정이다 하면 익스프레스 티켓 구매 하나 하고 입장권도 따로 구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장권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티켓을 구매하고 가셔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후기를 봤을 때 막 한 개에 3, 4시간 기다린다고 하고 여행 간 건데 시간이 아깝잖아요. 익스프레스 4 티켓 하나, 입장권 하나 이렇게 구매를 해서 갔습니다. 세 번째로는 요즘 새로 생겨서 인기가 엄청 많은 닌텐도 월드 입장하는 법입니다. 닌텐도 월드 확약권, 닌텐도 월드 입장권 뭐 되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결국엔 다 똑같은 말이고요. 저는 확약권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닌텐도 월드 입장권, 확약권은 닌텐도 월드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그걸 말해요. 근데 닌텐도 월드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테마가 닌텐도 월드인 거고 거기를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시간마다 사람 입장 제한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익스프레스 티켓에 닌텐도 월드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냥 그 티켓을 들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쉬운데 저는 익스프레스 티켓을 구매를 했지만 그 닌텐도 월드가 써 있는 건 다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닌텐도 월드가 써여 있지 않아서 저는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닌텐도 월드를 들어가고 싶은데 익스프레스 티켓에 닌텐도 월드가 안 적혀 있는 분들, 익스프레스 티켓을 구매를 안 하고 그냥 입장권만 사서 들어가신 분들 모두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픈런으로 뭐 30분씩 일찍 가서 들어가자마자 닌텐도 월드 예매하는 곳으로 가서 바로바로 예매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신 분도 있는데 그렇게 오픈런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저는 그렇게 빠릿빠릿하지 않아서 오픈런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치만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처럼 어플로 등록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USJ라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 어플을 깔아주시고요. 그 어플에 내가 구매한 입장권을 등록을 하면 로그인처럼 이렇게 기능이 생깁니다. 거기에서 어플로 닌텐도 월드 확약권을 등록을 하면 시간대가 나와 있어요. 그 시간대에서 원하는 시간대를 클릭하고 OK를 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닌텐도 월드에 입장하면 되는 겁니다. 입장하자마자 어플에서 확약권 등록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전 토요일에 갔거든요. 근데 평일에 가면 더 널널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 확약권 등록하고 노시다가 거기에 나온 시간에 맞춰서 닌텐도 월드를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닌텐도 월드까지 입장권을 다 정리하면 가기 위한 준비는 전부 끝났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예매하고 익스프레스 티켓은 뭐 선택적으로 구매하고 닌텐도 월드까지 확약권을 받았다면
가서 열심히 놀고 즐길 일만 남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앞으로 오사카 여행에 대한 꿀팁과 브이로그를 많이 업로드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모두들 즐거운 여행 되세요.